인생이 진짜로 산 넘으면 산도 아니고 화산이고 물 건너면 용광로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뭐 본인이 안 좋은 생각도 할수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본인 팔자가 고진살이 강해. 그래서 고생이 끝이 없다. 어? 부모복도 없고 형제복도 없고 그다 서방복도 없고 뭐 시집은 못 갔어도 남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보기에는 연애 또한 다 별로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사각이 딱딱딱 다 그냥 막혀 있다. 그죠? 그런데 본인이 막혀 있는 사각에서도 굉장히 단순해. 내가 봤을 때 뭐냐? 어떤 기대치라는 것도 많이 있는 사주야. 제가 저한테 기대치가 있어요? 아니. 이제 본인한테 기대치가 아니라 잘 누군가 믿는다는 거지. 기댈 땐또확 기대는 거야. 연애를 그렇게 했을 거야. 맞죠? 맞아요. 외로워서. 그죠? 외로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기댈 곳이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혹시? 예. 부재가 큰 거야, 본인은. 그러다 보니까 뭐 외로움도 있지만 그 부재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항상 결핍이라고 하잖아. 그런 걸 많이 갖고 살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사각인데 답이 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 지금 현재는 본인이. 뭐, 일이든 뭐든. 어머니는 사고 나서 지금 다리를 못 쓰세요. 어머니가 예, 그래서, 교통사고? 예, 그래가지고, 얼마 됐는데?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그 새끼, 진짜 그 새끼는 맨날 사고 쳐가지고 지금 태도수가 있거든요. 한 3년 됐는데, 뭐 걔도, 남동생? 맨날 나오면 사고만 쳐요. 엄마가 그런데도 엄마도 안 돌보고, 엄마 돌봐야 되고, 저는 동생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학교도 중퇴하고. 내 남동생은 미안해 말 잘라서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낫다. 쉽게 얘기하면. 네. 예, 거기서 그냥 어떤 나랏밥이잖아. 네. 그거 먹고 사는 게 낫다. 사실 속으로는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마음이 불안해요. 저는 솔직히 선생님. 엄마 돌보다 보니까 학교도 중퇴해야 되고 전 진짜 화가가 풍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술학원에서 애들 알바 가르치면서 그 푼돈 깎고 엄마 병원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 케어하려면은 투잡 쓰리자 뭐 이런 것도 해. 예 근데 일자리가 그렇게 시간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어머니가 집에 다리를 못 쓰시니까 근데 제가 만나는 남자들한테 저는 되게 헌신하거든요. 그 남자들이 저를 되게 위로를 많이 해줘요. 그 남자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유부남인 거예요. 알고 보면 유부남이야?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거야? 하나는 알고 만났고 하나는 모르고 만났다 알게 된 거고요. 근데 제 남자다 싶으면은 제게 아니에요. 기대면 상처받고 뭐 하는 사람이야? 건축가도 있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뭐 얘기해도 되는지 뭐 같은 일 했던 사람 아니? 맨 처음에는 선배 같은 분이에요. 어떻게 하셨지? 예. 그래서 학원을 옮겼어요. 맨 처음에는 그분이 학원 해갖고 애들 가르치는 거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힘드니까 그 선배 때문에 이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가 그 선배가 유부남이고 그래서 나와서 다른 데 가는데 아 진짜 저 솔직히 진짜로 선생님 저는 저 오늘 전 보고 저 진짜 죽을 마음으로 왔어요. 진짜는 더 이상 살 그게 없어요. 그럼 그냥 죽지 뭘 전보고 죽어? 뭔가 뭔가 기대치가 있어? 내 입에서 뭐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뭐 희망적 말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뭐가 지금 네 제가 이제 집을 이사를 새로 갔거든요 월세를 요새 구하기 힘든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 집을 소개시켜줬거든요
좀 싸게 해주셨어요. 제 형편 보고. 그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를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근데 그분이랑 지금 약간 이렇게 좋은 관계로 갈까 말까 하는데, 이분이랑 또 갔다가 또 제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잘안 되면 어떡할까? 가도 되는지. 결국엔 보자. 네, 이따가 점사 내용이 좀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중에 보는데,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하여튼 그 남자는 뭐, 내가 보기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죠? 저랑. 예, 거의 서른 살 60대야? 가까이 게 차이가 거의 나요. 60대 후반일 것 같아. 예, 70다 아까 얘기했죠. 본인은 뭐가 없다? 남자복이 없다? 돼가세요. 본인은 남자복 없는 사람 끝까지 없으라니까? 아니야. 뭔가 조금 그냥 내려놓고, 그냥, 에이, 이만하면 됐지. 예전 사람보다는 이만하면 됐지. 예전에 만났던 유부남들보다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노인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본인한테는. 본인한테는 기대치를 가지고 만나고 있어요. 됐지가 아니라 그러면 또, 당하든가, 실망 크게 하든가, 뭐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것 같아. 누군가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럼 좋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지금 본인한테 접근도 하고. 맞죠? 왜냐면 딱 봐도, 그래. 순해. 누군가 알수 있을 거야. 순하고 힘들고, 그 사람이 집 얻을 때 있으니까 또 본인이 또 숨기는 성격이 아니고 또막다뭐 말을 하는 성격이거든. 엄마도 그런 형편이다 뭐 보니까, 동생도 뭐 동생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숨기는 성격은 아니거든. 나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솔직하게 내 사정을 알리는 성격인데. 내가 보기엔 그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을 조금 가스라이팅 할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기대치를 갖고 있다면, 예. 지금 죽고 싶은데 뭐 오늘 뭐 전보고 와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뭐가 아니면 막 이랬잖아. 또 아는 소리가 나왔다. 본인이 기대치가 그거라면 기대치를 품지 말고 엄마가 지금 다리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그지 이제 그냥 뭐내발 자르니 하지도 말고 엄마 발 자라요. 엄마 다리 아픈 거는. 동생은 이제는 신경 꺼. 내가 보기엔 동생 때문에도 본인이 많이 힘들었다. 그지? 그래서 형제복도 없고. 이렇게. 거기서 내가 보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지 부모냐. 맞아요. 달락달락 계속 할 거야. 내가 보기엔 이제는 10대부터 10대부터 그랬어요. 그냥 그게 어디 안 갑니다. 그리고 어디가 봐도 한 군데가 살짝 모지라. 맞죠?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보기 남동생이 모지라. 맞아요. 맨날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어울려 다니면서도 여우같이 않고 항상 예 모지라. 그러니까 이용당하고 지 잘못한 건 아닌데 남이 잘못 뒤집어 쓰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거 보면은 본인은 또 동생은 착한데 하면서 또 끄집어 내줘야 되고. 제가 아니야, 동생 착한 거 아니야, 없어서 모지란 그런 거야. 것 차라리 거기가 안전하다. 같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거기가 안전하니 그냥 아휴 개 인생도 개팔자다. 동생이 그렇게 사는 거는 본인 내가 보기엔 못 말린다. 동생은 평생 들락달락한다. 알았죠? 내가 보기에는 뭐 나중에 힘 빠지면 사고 안 치겠지. 그건 동생 팔자다. 동생까지 동생의 인생, 엄마의 인생, 본인이 많이 무게를 갖고 살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 그건 말고 아니고. 이제는 그건 그들의 팔자고 내 팔자를 내가 조금 새로 개척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풀어가기가 쉬워. 본인은 지금 왜그 노인네한테 하긴 뭐 요즘에 60대 후반 노인네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왜 기대치를 가져? 안지 내가 보기엔 얼마 안 됐어. 그전에 또그 여기서 또 실망감이 와버리면은 또 본인은 또더 죽고 싶어질 거야. 알았죠? 대신에 지금부터는 전보러 왔으니까 살아야지. 그죠? 나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뭐그 노인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차라리 이런 전자를 쓰면 좋겠다. 그래. 그런데 아니 당신 그냥 가스라이팅이야. 왜 당신 너무 달걀불이야. 너무 약해있기 때문에 너무 휙휙 또 이러고 있어. 내가 기댄다 그랬지? 맞아요. 엉뚱하게. 좀만
잘해주는 결핍이 아니라 어떤 금전적인 거야. 예, 맞아요. 애들 결핍이 아니라 있으셔요. 부모님의 부재가 예. 아니라 그지? 안 도와줘. 안 도와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크게 기대치를 갖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전부를 쏟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본인 피말라요. 그럼 나중에 정말로 깜도 아닌 사람한테 또 상처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에휴, 엄마 팔자가 참 박독하다. 동생 팔자가 참 박독하다. 아우, 내 팔자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봐야겠다. 조금 박독해도 내가 너무 연관 짓지 말고 내 건 내가 조금 좀 개척해 봐야겠다. 왜 엄마 보고 한숨 쉬고 동생 보고 한숨 쉬는 게 본인 다야. 그러나서 옆에 있는 유부남들 만나면서 또 상처받고 한숨 쉬고. 네. 그지? 네. 내가 숨쉴 분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한테 더 한숨 쉬게 되고. 맞아요. 그지? 네. 이제? 그러지 마라. 기대치를 갖지 말고. 네. 본인 삶을 개척하려고 하면 돼. 네. 그런데 내가 뒤에 가서 좀 무거운 소리가 나올 거라고 했지. 네. 70대 노인한테, 거의 70다 됐어, 내가 보기에는. 그지? 노인한테 기대치 갖지 말고. 네. 엄마 보고 한숨 쉬지 말고. 네. 알바 나가서 너무 고생, 본인 내가 그냥 직선적으로 물어볼게. 뭐 우리 같은 이런 사주가 본인한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강해. 본인 내가 봤을 땐 조상견에 아마 직접적인 윗대일 수도 있고 윗대일 수도 있어. 아니 본인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집안에 반드시 큰 만신이 있어. 얘기는 들었어요. 둘이나 있어 둘. 네, 한 분은 얘기 들었어요. 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뵌 적은 없는데. 그게 윗대기 때문에 네, 힘들 있다고. 거야. 네. 내가 보기엔 둘이나 있어. 아. 그런데 그 가물이 자고 있어. 아. 근데? 내가 보기엔 본인이 딱 그 사주야. 외부리. 이거잉? 외부리면 엄마 쪽이라는 거야. 예, 외가 아니라. 예. 뭔지 알겠지? 예. 그래서 외부리 쪽에서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한 번은 쉴 것 같은데 꿈틀리가 되게 안 좋을 거야, 본인이. 네. 뭐 시계에서 뭐 험한 걸 본다든가 아니면 가위에 잘 누른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맨날 꿈. 그죠? 아니면 진짜 어쩌다 막 굿하는 꿈. 예, 맞아요. 그죠? 본인 내가 보기엔 정보로 오는 것도 되게 많이 다녔을 것 같아. 예, 맨날 신받으라는 소리 들으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저 신받기 싫거든요. 근데 어떡하냐? 내가 보기에는 본인 신중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오늘 정보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거보다도 차라리 마음을 조금 고쳐먹고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대로 가다면 본인 답이 없어. 왜? 현실적 답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신이 본인 시계에서 제작감이야. 신을 모시면 뭔가 내가 살 길이 틀 거다. 네. 가물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되는 일이 없어. 잘 되던 일도 꺾어놓는 게 실력인데. 네. 가뜩이나 본인이 어렸을 적부터 한번 가봐. 동생도 그런 끼가 있거든. 동생. 예, 맞아요. 근데 걔는 깜냥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친 것 같은데. 동생은 내가 보기에는 이 철장에 갇힌 걸로 떼어가고. 내가 보기엔 본인은 더 고진을 겪어야 깨우실 것 같아. 그래서 더 고생하지 말고. 한번.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로 내 말을 갖다가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 봐. 싫어하지 말고. 알았지? 내가 보기엔 보니까 신감으로 정확해. 그래서 어머니 다리 꺾어놓고 동생 철장 가둬놹고 엄마가 신감을 안 받아서 다리 꺾인 게 아니야. 내가 본인이 감을 까 엄마는 아니야. 근데 그 조상이 윗대로 비쳐. 두 분이야. 두 분이 본인 꿈이 보일 텐데. 한 분만 알고 있었어요. 이 얘기 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 번 하시면. 그죠? 예. 그게 내가 보기에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비치니까. 그래서 방을 잡을 팔자야.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진짜 내가 이런 사주가 맞냐 하고 의심스러울 거 아니야. 그지? 요즘 뭐 무당들도 좀 얘기가 막 가볍잖아요. 대신 그냥 한번 이렇게 해봐. 묻어놓고 안 떠도 돼. 좀 보여달라. 내가 보기엔 때가 됐어. 내가 보기엔 3년 안에는 3년? 길어야 3년이야. 길어야 3년이면 내년일 수도 있어.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뛸 수도 있다. 내가 봤을 때 신이 그렇게 세게 들어올 거야. 그래서 본인이
죽이진 않아. 누가 만들지?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그냥 노인네한테 기대치를 갖지 말고 똑같은 타임이다 이번에. 또 당하는 거야. 네? 이번에? 네. 차라리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내가 보기엔 연락하는 거래 비춰 솔직히. 내가 본인이 아쉬우니까. 힘들 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돈 뭐 그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내 말이 맞지? 네. 내가 미친 거야. 본인 인생에서 본인을 너무 깎아내리고 살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죽어 들어가고 더 죽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방어 들어갔던 노인네한테 친절하니까 거기다 기대보는 건 그게 뭐야. 어디 못났어? 본인도 꿈이 있었잖아. 네. 그죠? 아까 뭐 미술 뭐 했다며. 아까. 그지? 네. 그래. 태도 좋아.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을 가스를 탱하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삶에 있어서 시작부터가 너무 힘듦이 계속 오다 보니까 본인이 많이 꺾여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번에 생각의 각도를 조금 다시 가져봐. 진짜 한번 이 길을 본인이 가야 됩니까? 라고 한번 스스로 물어봐. 나는 그래요. 뭐 무당들이 테스트를 하네, 뭘 하네, 난 그런 거 안 해. 델감들은 자기 스스로 물어봐도 스스로 꿈으로 들어와. 다른 델감들 누가 골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있겠지. 우리 집은 그런 데가 아니야. 그래서 한번 본인 스스로, 나도 그랬어요. 나도 세습인데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야 항아리 하나 가져갔고 그냥 절하고 잡아 이러더라고. 나 그때 터진 거야. 알았죠? 물론 나중에 터지고 나서 내가 가림은 잡았지. 제대로 왔나 안 왔나 이런 거는 조금 달라야 되는 곳이라. 가림이라니? 그냥 가림 잡고 나 시작했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도 내가 보기에는 그냥 얌전하게 한번 물어봐. 네. 진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이러면서 하늘을 보고 탄곡해보고 잡아. 그리고 꿈꾸면 나한테 와. 내가 해석해 줄게. 알겠습니다. 알았죠? 감사합니다. 죽지 말고. 네. 뭘 죽어. 어차피 인생은 다 죽어. 뻔한 소리지만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라도 한번 살아볼까? 라는 마음을 먹어봐요. 알았죠? 나는 지금 되게 즐거워. 처음에 나도 힘들었지.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깨달아지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중에 만약에 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들려줄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들려줄 수 없는데 예, 무당이 된다고 해서 인생이 죽고 무섭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것도 많고 얻어가는 것도 많다. 그리고 밥은 먹게 살려줘, 실령님이. 밥 먹게 해준다고. 알았지? 네, 선생님. 내가 보기에는 신령도 높다. 아주 세다. 그래서 한번 본인이 꿈을 꿔봐. 정말 제대로 한번 마음을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꿈을 꿔봐. 꿈이라도 보면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내 복채 안 받을 테니까 본인 힘든 거 알아요? 또 다시 와서 물어봐도 돼. 정말요? 설명을 잘 해줄게. 아, 예, 감사합니다. 해석을 잘 해줄게. 예. 진짜 내가 보기엔 지금 본인이 전부로 많이 다녀서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소리가 그렇게 무겁게 들리진 또 않을 거야. 생각도 해본 적도 있을 거야.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좀 무겁게 생각해보고 무겁게 정리해봐. 뭐 알았죠? 예. 뭐 돈이 있어서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야. 없다. 못하는 직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막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냥 내 팔자가 진짜 그런가 하고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늘 보고 한번 청해봐. 내가 진짜 이런 거면 몸을 열어봐. 마음을 열어보고 그러면 아마 내가 보기엔 알림이 있다. 그게 답이지? 지금 여기 전문가에서 뭐 노인네가 도와줄까요? 당신 팔자는 남자보고 없어. 근데 안 도와줘. 동생은 변화가 없다. 엄마는 일어나지 못해. 그쵸? 기적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내가 보기에는 완전 나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도 본인이 수발 다 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엄마 인생과 동생 인생에 묻혀서 내 팔자야 하지 말라고. 엄마 팔자는 엄마 팔자고, 동생 팔자는 동생 팔자고. 내 팔자가 이런 거라면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 뭔 말인지 알지? 너무 거기에 묻혀서 내 팔자에 하면 죽기밖에 더 하냐? 지금 받을까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돈 든다고 그러니까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신을 받아요? 돈이야 당연히 들겠지. 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도 하는 거야.
뭐 꼭 있는 사람은 뭐 신이 안 맞냐? 그죠? 하지만 내가 뜻이 있으면 신이 다 알아서 챙겨주더라. 아. 알았죠? 예. 그러니까는 저한테 한번 상의해봐도 되니까 진짜 본인이 깨끗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하고 잡아. 뭐 한 달이든 보름이든 내가 보기에는 바로 그냥 올 것 같다. 알림이. 그러면 본인이 이해를 하고 마음을 또 가다듬고 받아들였으면 뭔가 좀 의문이 갈 거 아니야. 또 막막할 거 아니야. 그럴 땐 찾아와. 오늘 수점사는 그거야. 당신이 가물이라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당신 팔자에서 뭐 당신이 무당된다고 엄마가 좋아져? 그거 아니야? 당신 무당된다고 동생이 정신차려? 그것도 아니야? 당신 하나는 살 수 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 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70 먹은 노인네는 됐다 그래. 그 사람 내가 보기엔 돈 50만 원도 안 도와줘, 이 사람아. 알았어요? 네. 이 남자한테 30만 원. 어쩔 때는 또 20만 원. 내 말 틀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 옛날 남자. 맞아요. 그게 뭐예요? 그럼 어디 가서 알바하고 연락 단절해. 안 그럼 내 팔자가 계속 그렇게 묻혀가는 거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아이고, 알았어요. 인물 카페요. 저 인상 좋은데. 보고 오면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전화 먼저 하고 오세요, 대신. 예, 예.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적어가요. 네. 제가 있어요. 네. 알았죠? 예. 거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죽지 마요, 네. 안 죽어, 씨. 알았죠? 네.